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 통일촌. 대한민국 어느 마을보다 통일의 염원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을입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집도 너무 예쁘고.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안녕. 와, 아직 식사를 안 하신 어르신 드디어 만났어요. 어르신, 예. 왜 아직까지 식사를 안 하셨어요? 이제 일하고 먹어야죠. 이거 캐가지고 식사하실 때 드시게요? 내가 먹는 것보다 딸이 가져가는 게 더 많아요. 남들 주는 게 더 많고. 아, 근데 이렇게 친한물이 다칠까 봐 버선발로. 네. 형,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허리도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앉았다 섰다 하면서. 네, 일을 해요.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많이 아파서 수술했는데도 아파요. 수술까지 하셨구나. 아니, 그래도 제때제때 또 식사를 챙기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일도 좋지만. 아유. 근데요, 늙으면 있잖아요. 네. 먹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먹었죠. 늙으면. 제일 먼저 늙는 게 밥 먹는 거야. 아침에 지금 내가 먹은 게 우유 하나 먹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점심때나 되면 라면을 제일 많이 먹고 국수 먹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밥을 한 숟갈도 입에 안 넣을 때가 더 많고. 아이고, 그럴 수가 먹기 싫으니까. 황해도에서 나고 자란 경선봉 어르신은요, 꽃다운 나이 16살에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오셨다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기에 자식 농사도 남부럽지 않게 지으셨는데요. 아이고, 집안도 치우지도 않았는데. 어휴, 먹고 좋은데요? 집안도 치우지도 않았는데, 성사도 안 해서. 일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이에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어르신이 드시는 게 있대요. 우리 집에는 우유밖에 없어. 바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콩물입니다. 아, 또 저 왔다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뭐 먹을 게 없네. 땀. 자, 먹을 게 없으니까. 콩물, 이건 뭐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식사를 하셔야지 또 이렇게. 이렇게 먹을 때가 어머님만의 많아요. 비법이었어요, 네. 소금. 잘 먹겠습니다. 저도 쉬지 않고 움직였더니 목이 깨탔는데요. 시원하고 고소한 콩물을 먹으니까 일을 도우면서 쌓였던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간간하니 맛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가수 누구 좋아하신다고 했죠? 나 가수 이미자를 제일 좋아해. 그런데 있잖아, 이미자. 그 양반 콘서트는 내가 6번을 갔어. 그 정도로 좋아했어. 근데 지금 안 간 지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2년, 한 2, 3년 안 갔나 보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제가 또 가수 숙행이다 보니까. 예. 숙행 씨가 불러주세요.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 예.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즐거운 것도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봉 어르신의 아름다운 인생의 봄날을 응원합니다.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아니면 새참이라도 드세요. 어머, 새참을. 새참 참참참. 어르신, 쑥장금 드디어 숙행이가 왔습니다.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더우신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농번기라 진짜 다들 정신 없으시죠? 네, 다들 바쁘세요. 술출렁판에 잘 됐네. 숙행이가 마련한 참참참. 아니, 이런 사탕을 어디서 구해오셨어? 아, 감사히 잘 먹을게요. 옛날 생각하고 먹을게요.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또 지금의 피난 가신 적이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거기 보따리를 다 들고 식구가 다 거길
피란 가는 연습도 해봤어요. 우리 면사무소 밑에 사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총 쏘는 연습도 했고 운동장에다 이렇게 망을 쳐놓고 뭐 각개전투라나 이렇게 엎드려서 그 밑을 기어 들어가는 거 그것도 했어요. 그때는 여자들도 똑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셨구나. 예. 두렵지 않을 리 없지만 삶은 계속돼야 했기에 어르신들은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대요. 나는 혼밥을 좀 많이 한다. 내가 많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혼자 계시는구나. 네. 우리 집에 가면 은행나무가 아주 멋있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나무가 있어요. 구경도 하고 집으로 가자고요. 네, 오늘 어르신의 식구가 되어드리기 위해 쑥장금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우와. 우리 막내 아들이 요만한 것 같다 심었는데 저렇게 컸어요. 이야, 너무 아름다워. 네, 그는 진짜 멋있었어요. 은행나무는 본래 벌레가 없잖아요. 네, 이거 왠지 기운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 제가 다 못 하나요? 한아름이 넘어요. 그래, 우리 어르신 잘 지켜주렴. 너무 멋있다. 이리 와봐요, 일로. 네, 이것은 어르신이 가꾸는 텃밭이래요. 풀은 거름을 안 해도 그렇게 잘 자라요. 잡초가. 맞아요, 잡초가 우리... 그렇게 강해요. 1973년 이연희 어르신은 당시 제대군이셨던 남편과 함께 이곳에 터를 잡으셨는데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잡초처럼 마을을 꼿꼿이 지킨 이유가 있으셨대요. 여기 들어온 목적이 바깥 양반이 고향을 빨리 가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항상 그냥 고향 그쪽만 바라보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고향 땅.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면 내일의 그리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먼 나라로 가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살아요. 해가 어스름할 때 들어올 때, 침침할 때 들어올 때는 딱 쳐다보면 왜 이제 왔어 하는 것 같고 몸은 떠나서 없는데 항상 내 곁에서 맴돌아요. 내 머릿속에는 항상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살아생전 두 발로 걸어서 고향에 가는 게 소원이었던 남편. 문득 고향에 사무치기 그리울 때면 마을에 꼭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고향이 북한이니까 여기 와서라도 이제 쳐다보는 거죠. 마을 전망대에 서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잡힐 듯 보이지나 말지, 닿을 듯 가깝지나 말지, 고향을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이 어머님의 눈에는 아직도 선합니다. 이산가족들이 가는데 우리 집 아저씨도 애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 가시게. 그러는데 안 가신대요. 그래서 왜 안 가시느냐고 가보자 그랬더니 가서 쳐다만 보고 오면 더 마음이 아프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올 걸 뭐 하러 가느냐고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날짜가 되니까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나오셨어요. 만물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6월, 북녘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날에는 당신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 경계선은 언제 사라질까요? 가로막힌 낡은 철책이로 많은 이들의 오랜 그리움이 어머니! 쌓여만 갑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좀 손이 커요. 자, 쑥장금이 마련한 오늘의 한 끼는요. 바로 국민생선인 고등어구이입니다. 뭐 냄새만 맡아도 군침 돌죠. 애들 아버지가요. 고등어를 안 잡으셨어요. 평생 동안. 일사후퇴 때 피란 나와서 제주도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보리밭에다가 고등어를 이제 그때는 냉동이 안 되니까 상하는 거를 이제 갖다가 버렸는데 그걸 주워다가 먹었대요. 끓여서. 그리고 식중독이 걸려서 3일을 꼼짝도 못하고 알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이웃집 할머니 도움으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등푸른 생선은 전혀 안 잡으셨어요. 평생을. 그래서 아이들도 못 먹고 나는 고등어를 좋아했는데 사실 바깥 양반 계실 땐 고등어를 못 먹었어요. 아픈 사연이 담겨있는 음식이네요.
남편의 그 서름을 알기에 먹고 싶어도 꼭 참으셨던 어르신. 이젠 고등어를 보며 곁에 없는 남편을 떠올려 봅니다. 정말 맛있겠다. 노릇노릇한 게 그냥 기름이 차는자 그러네. 보고 싶은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고등어구이 한상입니다.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마음에 먼저 와닿는 거예요, 이 음식은. 그러니까 오늘 참 행복합니다. 고등어 좀 드셔보세요. 특별한 밥상이네요. 그동안 고단했던 어르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추억의 맛. 행복한 어르신 표정을 보니까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맛있네. 아유, 생선 보니까 고양이도 왔어, 지금. 네, 고양이도 탐내는 그런 맛이었어요. 오늘도 어르신의 식구가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종 못 봐도 괜찮다. 그냥 너희들 고생 안 시키고 어느 날 그냥 저녁에 예, 너희 엄마가 어제 저녁에 가셨다 이 소리 들리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모든 노인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더 잘 챙겨 먹고 네. 건강하게 잘 살다 끝나이잖아요. 어르신 진지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와, 저도 행복해요. 불편한 전쟁의 흔적 속에서 살아온 통일촌 주민분들, 호국 보훈의 날, 당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